새로운 사유리 제네 러브하우스를 공개합니다. 야, 먼저 집을 점령했던 장난감이 모인 제네 놀이방이 생겼네요. 그러니까 거실이 훨씬 넓어 보이네요. 제니 뛰어놀기도 좋겠고요. 와. 여자들의 로망 주방도 훨씬 넓어졌네요. 제니 예쁜 꿈을 꿀 수 있는 파스텔 톤의 침실까지 생겼네요. 좋겠다 젠. 좋겠다 좋겠다. 집이 어때? 새로운 집이. 아이고 좋아. 와. 아이 우리 집이. 엄마랑 젠 집이야. 아 우리 집이야. 파츠 젠. TV는 지금 안 보고. 야 그러니까 아이들 장난감만 없어도 이렇게 집이 너무 넓어 보여. 너무 넓어 보여. 아 아직 좀 남았네요 정리할 게. 아 짐 진짜 많죠 아이들 짐. 이게 젠 너 여기 있는 장난감 네 부분 젠 친구한테 무료 받았잖아. 젠이 동생들이한테 장난감 나눠주자. 아, 그쵸 어릴 때 장난감을 좀 정리하려나 봐요. 이거도 나눠줄까? 젠 같이 제주도 갔던 친구 바이바이 할까? 아, 미련 있죠. 미련 있죠. 못 보내죠. 버린다 그러면은 맞아. 다시 갖고 논다고. 나한테 소중한 거야. 가요. 바이바이 해도 돼? 바이바이. 잠깐만 좀 볼게요 그래도. 바이바이. 아. 이건 내가 사랑했던 건데. 바이바이 해주는 거야? 바이바이. 우와, 참 대단하다. 바이바이. 원래 바이바이 잘 못하는데. 진짜. 그러면 이게 동생들이한테 나눠주자. 쟨도 이거 나누기 받았으니까. 바이바이. 아쉬워, 아쉬워. 장난감 바이바이. 만남이 있으면 이별 그러기엔 너무 지금 이거만 넣어. 쟤 울지 마 쟤. 이거 아이고 속상해. 어떻게 이거 아이고 진짜 가는지 몰랐다. 바이바이. 쟤 여기 있는 장난감 보지도 않았잖아. 응? 그러니까 항상 여자친구한테 잘해줘야 되는데 헤어질 때만 난리 치는 사람이랑 똑같아. 그러니까요. 꼭 평소에 안 놀다가 저희 보낸다면 이제 못 보내겠네. 맞아요. 애들 유치원 갔을 때 치워야 돼. 버리기는 아깝고 가지기는 싫어. 이런 느낌이지. 어장관리. 들어가겠어. 들어가겠어. 아이고, 이렇게 왔다. 아이고. 괜히 보여줬네. 아이고 속상해. 아, 진짜 서럽게 우네 쟨. 맞아. 쟨이 또 혼자니까 한 번도 뭘 이렇게 뺏겨본 적이 없잖아요. 맞아. 진짜 안 볼 때 확 치워버려야 돼. 아이고 내가 소중한 건데.